자, 열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구에 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전 항상 여러분들한테 친구에 집착하지 마라. 그 친구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마라. 뭐 연락 안 되면 연락 안 되는 거고, 만나는 거고, 그냥 뭐, 시간 되면 만나는 거고, 시간 안 되면 못 보는 거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말을 안 듣는 분도 있어요. 예,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친구 숫자에 집착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 숫자가 내 인생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릴 때는 그랬어. 이건 남자분도 공감하실 거야. 나이 어릴 때는 친구들 많고, 이렇게 같이 노는 애들 많고, 이렇게 패거리 많은 게 정말 부러웠어요. 어릴 땐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저는 그랬던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살면서. 단한 번도 없어. 전 약간 보통의 남자보다 다른 게 뭐냐면, 좀 무리지어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저도 부러웠어. 제가 혼자 노는 걸 많이, 혼자 놀거나 아니면 두 명, 세 명? 딱 여기까지 놀고. 보면 왜 친구들끼리 왜 파교 때 우르르 몰려드는 거 있죠? 그걸 좀 부러워했던 적이 있어. 같이 노는 애들 많고 그러면. 누구나 그런 시기 있을 거예요, 남자 입장이면.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남자들 무리에서 뭔가 힘과 권력 같은 게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도 나이 먹고 저렇게 좀 다른 애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진짜 나이가 먹어보니까 어떤 느낌 드냐 하면, 오히려 힘들겠다, 친구가 많으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되려 부담스럽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어. 이건 저만 그런 마음 가지진 않겠죠. 그리고 제일 있잖아, 할일 없는 게 뭐냐 하면, 뭐 친구 숫자가 몇명 돼, 나이 먹고 몇명 친구 만나, 이거 숫자 계산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제일 한심한 게, 친구 몇명 남았냐, 뭐 친구 몇 명하고 어울리냐, 이거 계산하는 거야. 이거 제일 부질없는 겁니다. 이거. 뭐 친구 많아서 뭐 하려고? 뭐 경조사 때뭐 부족은 많이 해주니까? 그 부족은 안 받아도 뭐 상관없잖아요. 그 부족은 못 받는다고 해서 뭐 우리 집막 가세가 기울고 뭐 소녀 무지하게 끼얹고 그건 아니잖아. 있으면 있는 거고 없는 거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나 자신이 만들어 가는 거지. 이게 친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면서 한 번쯤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냥 동반자일 뿐이에요. 한 번쯤 볼수 있는. 어차피 내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내가 만들어야 돼. 이거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 그 친구가 해줄 수 있습니까? 못 해주죠. 내가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내가 뭐 공무원 시험 본다거나 자격증 시험 보는 거. 친구가 해줄 수 있어요? 못하죠. 내가 하는 거고. 그리고 내 몸값 올리고 진급을 하는 것도 내가 써도 해야 되는 거야. 뭐 내가 만약에 돈을 모아서 뭐 투자를 한다거나 집을 사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중요하죠. 물론 뭐 친구가 옆에 있고 같이 얘기 나누는 거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근본적인 부분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친구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만들어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인간관계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인싸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인싸가 뭐 좋을 수도 있는데, 한편은 인싸가 참 힘들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집니다. 왜냐면 인싸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따르는 사람들 중에 안 좋은 사람도 있는 거잖아.
여러분 나이 먹고 왜 인간관계가 좁아지는지 아십니까? 나이 먹고 왜 인간관계가 좁아지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관계라고 여겨지는 부류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게 뭐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게 내가 아까리 못해가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쳐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닌 조건인데 떨어져 나가는 경우 분명히 있어요. 연락이 안 되거나 못 만나거나.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민폐 행동을 끼치지 않았다면 그런 거예요. 애초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많아도 있잖아요.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정말 친한 친구가 있고 약간은 애매한 친구도 있어. 그러면 나이가 먹으면 정말 친했던 사람들은 남지만 애매한 친구도 있잖아요. 친구의 친구나 아니면 뭐 그냥 같이 올 때만 같이 자리 참석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끼리 뭐 다섯, 여섯 명 있어도 A하고 B하고는 친한데 C, D, F하고는 단둘이 써본 적이 없어. 모일 때만 같이 있어. 그런 거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러면 A, B하고는 뭐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C, D, E, F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인맥이 많다는 게 그런 거예요. 모든 인맥이 다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좋은 사람이 있고 별로 서로한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관계가 있어. 그럼 필요하지 않은 관계는 나이가 먹으면 잊혀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것만 남아요. 이거는 인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분들도 막 인맥 많고 막 친구 많고 그랬던 사람들도 나이 먹으면 똑같더라고. 나이 먹으면 친구 많고 그랬던 사람들도 막상 친한 사람 얼마 안 돼. 정말 친하고 깊은 정을 나누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 얼마 안 돼.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 외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구 숫자가 이게 인생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인간관계가 주는 행복보다 불행이 더 많아요. 이게 더 많아.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나이 먹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게 어렵죠.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왜 어렵냐?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이 경계를 해요. 정을 안 줍니다. 어릴 때 쉽게 주고 밥같이 먹고 이렇게 얘기를 쉽게 나왔던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가 먹으면 그런 사람들도 정을 안 줘. 경계를 많이 하죠. 경계를 많이 한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왜 많이 하냐? 나이 먹고 인간관계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왜냐? 나이 먹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인 척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 척.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한테 돈을 뜯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만나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이 척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야.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 아닌 경우. 나한테 뭔가 처음부터 잘해주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워낙에 사회에 뭔가 좀 나쁜 의도로 접근한다거나 우리나라가 특히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나한테 이유 없이 잘해준다고 하면 경계부터 하잖아요. 갑자기 쉽게 친해지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인간관계가 좋은 것도 있지만 오히려 잘못된 인간관계를 만들게 되면 내가 잘못될 수 있구나. 특히 한국 사회는 이게 중요해요. 보통 여러분 생각해. 나이 먹고 인간관계 때문에 잘되는 케이스가 많습니까? 잘못되는 케이스가 많습니까? 잘되는 케이스는 언급하기 힘들어요. 근데 잘못되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아. 잘못되는 케이스. 대표적으로 뭐냐? 보증 같은 거. 보증이나 투자 사기 같은 거.
소셜 사기도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합니다. 사기라는 것도 여러분 있잖아요. 대부분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누구 믿고 동업했는데 돈 두고 튀는 거. 아니, 누구 믿고 분양했는데 분양금 들고 튀는 거.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연금비트도 보면 이 인간관계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금비트를 그냥 단독으로 한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꼬드긴 거야. 야, 이거 해보니까 괜찮다. 너왜 가만히 있냐? 내가 너하고 친하니까 이런 거 알려주는 거야. 우리 관계도 있잖아. 그말 믿고 뛰어들었다가 그 사람도 자빠지고 나도 자빠지고. 그래서 인간관계 안 좋아지고. 이런 거 정말 많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볼때 처음부터 정을 안 주고 뭐 사람을 경계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건 당연한 거야. 연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연애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고 막 이렇게 진도 빨리 나가면 안 돼. 왜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사람 만날 때도 막 나는 단기간에 이렇게 막 결혼까지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 그럼 근데 그런 것들은 한 번에 보이지 않아요. 계속 만나면서 거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엔 좋았다가 싫어진 사람이 있고 싫었다가 좋아진 사람이 있어. 그왜 그럴까? 많이 만나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엔 아니었는데 만나고 나면서 좋아지는 게 있고, 맨 처음에는 좋았는데 만나고 나니까 아닌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사람을 볼때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돼. 그 변수를 경험했어도 좋은 거면 좋은 거고, 변수를 경험 안 하니까 바뀌는 거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 뭐 친구 많이 올리고, 뭐 그런 것들에 좀 지쳐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 제가 이제 썰 같은 거 진행하다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 뭐 나이 먹고 연락할 사람이 없다. 만날 사람이 없다. 그거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뭐 혼자 살수 있는 것도 더 즐기면 돼. 뭐 여러분 친구끼리 올린다고 해서 나이 먹고 즐겁지 않습니다. 예. 네. 나이 먹으면 친구끼리 있어도 외로워요. 있어도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롭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군중 속에 고독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정말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외로운 건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고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 이 전제를 다 깝니다. 근데 나이 먹으면 같이 있어도 외로워. 이거 많이 경험하실걸요. 나이 먹고 왜 외로워진지 아세요? 사람끼리 있어 외로운지, 왜 그런지 아세요? 다들 현실 얘기밖에 안 하거든. 먹고 산 얘기밖에 안 하거든. 먹고 산 얘기 뻔하죠. 만나고 나면 여러분 얘기하기 뻔합니다. 친구끼리 만나도 가끔씩 만나야 즐겁지. 자주 보면 안 즐거운 게 뭔지 아세요?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맨날 뭐 얘기하면 또 정치 얘기, 사회 얘기.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운다니까. 뻔한 얘기.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봐도 즐겁지도 않고 힐링도 안 돼. 그럼 외로워져.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있잖아. 나이 먹고 친구가 어떻고 막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지. 뭐 가끔씩 연락하면 뭐 안부나 주고받고 밥한끼 먹으면 된 거야. 나이 먹고 자주 보는 것도 안 좋아, 여러분. 자주 보면 오히려 더좀 더뎌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뭐 친구 관계가 뭐 많아야 된다. 뭐 만난 사람이 많아야 된다. 뭐 나이 먹고 친구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사실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 숫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부질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